내 지금까지의 생애는 한쪽에는 예수님 손잡고 한쪽에는 성모님 손잡고 내가 지금 띠땅띠땅 걸어오고 있는 거야.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제 다 그래. 특히 이제 예수의 것이 포함해서도 이제 맨 위에 장상들은 이제 뭘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이제 이래도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발표를 하지를 않죠. 이게 이제 엄마 내가 주교가 되는 것이 결정됐을 때는 로마하고 우리 한국의 저 관구장님하고 대사관하고는 다 이제 서로 연락이 된 거지. 본인은 몰라도. 그때 서강대학에서 내 총장이었고, 이제 독일에서 온 학자들하고, 우리 서강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세미나를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비서가 와가지고, 대사관에서 준화 꼭 해달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이제 준화를 했더니 꼭 와야 된다고 그래서 대사관에는 이제 갔어요. 갔더니 대사님이 이제 나한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데 그 봉투를 뜯어봤더니 주교 임명장이었어. 그래서 나는 아니 난 예수의 온이라 나 이게 주교 되는 거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대사님이 나도 안다고. 그게 나 아시는데 왜 이거 주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교황님이 보내신 거라고. 응? 이제 이래서 할수 없이 나 주교 된 거야. 주교는 신부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 형들한테는 주교직이나 사제직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 왜냐하면 신부가 하는 기능, 주교님이 하는 기능 거의 똑같아. 그냥 다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성서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때 주교가 사도들의 후계자예요. 이제 신부들은 주교들을 보좌하는. 근데 이게 보좌하는 거든지 사도들이든지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신부님들이나 은퇴한 주교님들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주교가 이제 할수 있는 일 중에 그럼 여러 가지. 우리 신자들이 바라는 것도 있어. 어딜 가든지 이한택 주교가 아무리 말이지 좀 쭈글쭈글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신자들은 또 빨간 옷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해. 그러면 이한태기가 잘나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 것보다 빨간 옷 때문에 사진 찍으려고 그래. 기능적인 거야. 내 지금까지의 생애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손을 잡고 걸음마를 걸어온 과정이야.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한쪽에는 예수님 손잡고 한쪽엔 성모님 손잡고 내가 지금 띠땅띠땅 걸어오고 있는 거야. 아직도. 띠땅거리는 게 크게 나눠서는 두 가지야. 하나는 확실한 거, 하나는 육체적인 거야.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육체적으로 변화되는 걸 내가 여기저기 느껴. 어제까지도 내가 아주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일어나니까 이 허리가 무지하게 아파. 꼼짝을 못 해. 근데 또 어느 날은 그게 또 갑자기 나아져. 이거 내가 말이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육체적인 변화 이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의정부교구에 이제 이렇게 은퇴한 이제 할아버지 이제 노인으로는 있지만 여기에서도 내가 느끼는 게참 많아. 그러니까 이 나무들을 보고서도 느끼는 게 있고 새를 보면서도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 한 가지 이제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날씨 추워지잖아. 그러면 요 근방에 오는 아주 조그만 새들이 있어. 새들은 아주 가느다란 발 여기 양말도 안 신어. 그런데 차고 나뭇가지에 매달릴 수 있어.
나보다 그 요만한 새가 더 강해.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요만한 추위에도 쩔쩔매. 추워 죽겠다고 웅크리고. 야, 그러면 내가 그 새를 보고서 하느님을 내가 무시할 수 없어. 그럼 지금 내가 깨달은 게 아직도 내가 띠땅거리는 것이 있다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앞으로 나는 예수님이 환영하는 예수형으로서 죽고 싶어. 지금까지 살아오는 식대로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한테 내 분에 넘치는 걸 원하신다고 생각 안 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원하신다고 믿어요. 응?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서강대학교 총장이 하는 걸 나한테 바라시는 거 아니고 대통령이 하는 걸 갖다가 나한테 바라신다고 나 믿지 않아. 오히려 난 이 산골짜기에서 내가 새하고 놀든지 나무하고 얘기를 하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힘껏 하고 하느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거 열심히 하기를 갖다가 바라신다고 믿어. 이러면은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도 없어. 또 보람 없는 거 하나도 없고 모든 거 다 보람이 있어.